네, 안녕하세요. 비인 매니저 장동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한 2년 전쯤에 래빗 2018년도 버전을 사용하고 있을 때에 어떤 분이 경사로에 지정점 경사 치수를 넣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문의 하셔서 제가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를 보고 한 분이 2019년 버전, 그리고 뭐, 그거보다 더 새로운 래빗 버전에서는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오늘은 그렇다면 이 새로운 버전, 지금 2021년 버전까지 래빗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팁이 작동하지 않는 2019년 버전부터 2021년 버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사로에 지정점 경사 치수를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래빗에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사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정점 경사 치수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래빗에서는 경사로에는 쉽게 넣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하나의 파일을 열어서 이 보시면 회색은 바닥이고요. 이 녹색은 경사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보이지만 제가 하나는 바닥으로 만들었고 하나는 경사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D 뷰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비슷한 경사로 되어 있는데요. 두 개의 유형이 다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주석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 그 지정점 경사라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경사가 있는 그 유형에 대해서, 물체에 대해서 저희가 그 경사도를 보여줄 수 있는 치수를 배치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하시고 경사진 바다로 가시면 이렇게 쉽게 래빗 자체가 이 경사를 읽어서 자동으로 이렇게 클릭만 하면 배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사로로 가져가면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경사 없음이라고 뜹니다. 하지만 분명히 3D뷰에서 보시면 분명히 경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사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지정점 경사 기능이 이 경사로에 대한 경사를 읽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새로운 버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2017년 버전, 2018년 버전, 뭐그전 버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제가 어떤 방법을 좀 궁금하신 분들은 그전 영상을 좀 찾아보시고요. 그때 제가 팁으로 가르쳐드렸던 방법은 이것을 먼저 지정점 경사 치수를 경사진 바닥 혹은 바닥에 먼저 넣은 후에 이것을 카피하거나 움직여서 이렇게 경사로 쪽으로 오게 되면 자동으로 이 경사를 읽게 만들어서 그 지정점 경사를 생성할 수 있다는 그 제가 팁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것은 21년 버전인데요. 2019년 버전, 20년 버전에서는 이 방법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법이 왜 작동이 안 되는지 좀 오늘 살펴봤고요. 그리고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오로데스크에서 이 래빗을 매일마다 업데이트할 때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을 보지 않는지가 좀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이고 좀 궁금한 점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경사로에 지정점 경사 치수를 넣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모델 선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3D 뷰로 가시면 우리가 이렇게 이 경사로에 대한 이 지금 이 경사를 지정점 경사 치수를 넣기 위해서는 여기에 모델 선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 탭에 가시면 여기에 모델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고 제가 할 것은 이 경사도에 따라서 여기에 그 모델 선을 그릴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윗면에 그 선을 그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배치 기준면을 클릭하시고 선택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기준면 선택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로 움직이셔서 이렇게 윗면을 선택하시고 클릭을 하면 이제 제가 그리는 선은 이면 위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 선택 툴을 이용해서 그냥 이 엣지를 선택을 해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모델 선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기본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평면도 이동을 하시고요. 제가 지금 여기 마우스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탭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여기 모대선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지정점 경사 치수를 이 경사로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같은 경사를 갖고 있는 이 모델 선에 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주석 탭으로 가시고 여기서 지정점 경사를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당연히 여긴 경사 없음이라고 나오죠. 경사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마우스를 이 모델선 쪽으로 옮기신 다음에 탭키를 이용해서 모델선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경사를 읽습니다. 그리고 클릭하시고 한번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경사, 지정점 경사 치수를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모델 선을 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 모델 선을 가운데로 옮기면 그러면 이 치수도 같이 옮겨줍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 경사로에 지정점 경사 치수를 배치한 것이 아니고 이 모델 선에 배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것을 만약에 숨기거나 뷰에서 숨기거나 하면 이 치수도 당연히 같이 숨겨줍니다. 왜냐하면 그 타겟이 되는 그 대상이 숨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단점인데요. 그래도 이 방법을 이용하면 저희가 조금 더 기본적으로 경사로에 지정점 경사치수를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모델선을 보여주기 싫으면 이것들을 좀 여러 가지로 조정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만약에 이게 평면도에서 만약에 실제 경사로에 이렇게 녹색이 적용이 된 상태라면 이 선도 같은 색깔 녹색으로 하면 이게 보이지 않겠죠. 혹은 만약에 이렇게 색깔이나 패턴이 적용이 안 됐다면 평면도에서 이 색깔을 뭐 흰색으로 적용을 하면 그러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 이 모델선을 선택하고 제가 오른쪽 클릭해서 뷰에서 그래픽 재지정 요소별을 누릅니다. 이 요소에만 그래픽을 재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릭하시고 여기서 제가 이 색상을 이 같은 색으로 보여지는 이 색을 확인하기 위해서 누르고 적용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잘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뭐 모델선이 실제로는 있지만 안 보이는 것처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이게 일반 평면도라면 제가 지금 여기서 색을 입힌 거는 지금 이 경사로와 바닥에 대한 부분을 제가 차이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색을 입힌 건데요. 근데 만약에 경사로나 바닥에 어떤 이렇게 패턴이 없고 색깔이 없다면 아마 일반 평면도에서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모델선의 색깔도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 오른쪽 클릭하시고 뷰에서 그래픽 재지정 요소별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번에 색을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모델선이 보여지진 않습니다. 실제로 있지만 이걸 이렇게 출력하거나 우리가 도면을 출력하거나 그러면 그 모델선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버전, 래빗 2019년 버전부터 2021년 버전까지 경사로에 지정점 경사 치수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래빗 2018년 버전이나 그 이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약한 2년 전에 만들었던 그 짧은 한 1분 남짓되는 그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 마음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